남조선 어린이들 구원하자 뭐 이런 게였는데 나중에 그 임승용 씨가 아마 북한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가 좀 많이 알려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부분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통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랬잖아요. 경제적 관념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선 미군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 문제 개입하지 마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돼서 북한의 때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뭐 이를 통일이 되면 이를 것은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삼토리 강토다. 나가면 이제 말씀하신 백록담도 갈 수 있고 제일 서원이 제주도 가는 게 맞아요.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들어가겠어요. 이제 어려워지니까 국가는 이제 힘이 없고 이러니까 통일 문제가 자기 개인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쟁이라는 그때 전쟁이나 확 일어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 전쟁은 이 제도가 빨리 뒤집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탈북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민심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삶들이 좀 이렇게 우리 삶들이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좀 마음의 통합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다 통일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거 엄청나게 이제 큰 비용이 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그마한 영역에서 이탈주민과의 그 정착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의 정착부터 문제를 들여다보면 예, 그것이 작은 통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는 자유로운 얘기를 북한 주민들한테 보낼 수 있는 방안 뭐 TV 채널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비용 없으면 안 들거든요. 채널 하나 만들고 좀 옛날 사교육 방송 했던 것처럼 해주면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 전달해주면 참 북한 주민들 인식 바꾸는 데 도움 되겠다 생각합니다. 남한의 사랑 노래는 무지무지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은 사람들이 흥얼흥얼 할 수 있는 통일 노래들이 정말 없어요. 통일 노래라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말이라도 정말 우리는 한민족 통일 이런 식의 노래들을 좀 많이 많이 이렇게 좀 해서 불려지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자기의 지금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멍이 뚫린다 싶으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금강산처럼 이제 뭐 관광을 취소하겠다 뭐 개성공단 다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막아버릴 것 같거든요. 북을 김정일로 놓고 볼 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근데 북을 북주민이 사는 사회라고 놓고 보면 할 일이 무진장하게 많아져. 그러면 이제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실제로 대상해야 될 건 김정일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대상해야 될 건 북주민들이거든요. 통일에 대한 염원은 간절하지만 이유와 방식에 있어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펴나가야 할까? 앞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입장도 북한 주민들이 듣게 되고 외국의 입장도 듣게 된다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지금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즉 남과 북이 정적인 상태에서의 접점 찾기보다는 서로 둘 다 미래를 향한 동적인 변화 속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접점은 지금은 없지만 관계 개선을 해나가고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고 즉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접점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깨끗한 생각을 하시던 분이 또 아주 순수한 생각을 하시던 주민들이 다양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남한이 원하는 것이 뭐고 남한이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또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그 어떤 변화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교류협력도 제대로 된 틀 위에서 뭐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한에게 올바른 막 교훈을 줄 수 있는 막 그런 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탈북자 박서연 씨의 신혼집.
서현 씨는 집들이 준비로 분주하다. 가족 없이 눈물의 결혼식을 치른 지 한 달. 아직 엄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북한 음식들로 손수 상을 차린 서현 씨.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솜씨다. 너무 고맙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서현 씨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이 되는 것. 그녀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다. 가족들이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든. 어디 있던 사람은 있어서. 그러니까 양쪽에 그 누가 죽기 전에 그냥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서로 이렇게 헤어져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푸념하듯이 하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살아 숨쉬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을까? KBS는 여기에 대해서도 물었다. 필적 조회를 막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희망 편지를 대필했다. 그들에게 통일은 차마 접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이었다.